자,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척 유채꽃축제 맹방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무대 이제 다시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무대 누굴까요, 여러분? 와, 우리 오빠 목소리 참 크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파 보컬 왁스의 무대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다시 인사드릴게요. 왁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유채꽃 앞에서 노래를 하고.
너무 분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도 좀 분위기 있는 발라드 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부탁해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광택제 박스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라디오 네. 스타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이번 주에 아 많이 보셨죠? 보셨어요, 여러분.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 또 직접 소개도 이렇게 가요계에 네 한마디로 소개를 하라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직접 네, 준비를 네, 가요계 광택제라고. 근데 진짜 네. 이름처럼 정말 윤이 반짝반짝 납니다. 우리 피부가 정말 윤이 반짝반짝 나요, 우리 왁스 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피부 좋으신데요. 아니,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네. 조금만 아, 네, 앞으로 네. 갈까요? 네, 네. 우리 아니 그 라디오스타에 나오셔서 그간에 네. 보여주지 못한 우리 왁스의 어떤 매력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매력이라고까지는 하긴 좀 뭐하고요. 좀 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아무래도 노래하는 모습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우울한 이미지가 좀 많더라고요. 발라드 곡이 또 하나 네, 발라드가 네. 네, 많이 알려져서 사실 개인 그 가수로서 말고는 굉장히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친구도 많고 엄청 성격이 밝은데 그런 편안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랬죠.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셨어요 그때?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점점 더. 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마음껏 네. 네, 조금씩 보여주시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막스 씨 정말 지금 오늘 라이브를 여러분 들으셨지만 목소리가 정말 명품 아닙니까? 아니 저분께서 아까도 이렇게 왁스 씨 네. 보러 오셨다고 우리 선생님 네 핫 한번 날려주세요. 어떻게 부끄러워하셔. 네. 아니 정말 그 목소리에 대한 뭐 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왁스 씨가 온다 하니까 너무 다들 오고 싶으시다고 막 네, 지금 어디 곳곳에 다 숨어 계시고 저희 회사에서도 네. 오늘 우리 국장님들 많이 등장하시는데 이렇게 촬영을 미루고 우리 왁스 씨의 무대를 보러 와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장모 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어디 네. 계신 거죠? 지금? 네, 하트 한번 네. 어딘가에 계신 우리 국장님께 하트 한번. 네, 국장님 어디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인기가 너무 많으신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왁스 씨? 아무래도 노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 말이 좋다고 말씀들 해주셔서 그런 게 네.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노래 역시 뭐 가수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앨범 얘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지난 네. 12월이었죠. 네, 이렇게. 12월 말에. 되게 오랜만에 미니 앨범을 내셨어요. 네, 근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처럼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노래를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거. 들이 많이 없으니까 홍보하기가 좀 힘들어서 신곡 나오신 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틀고 있어요. 언니.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그 앨범 중에서 이제 더블 타이틀이더라고요. 네. 곽진원 씨랑 함께한 노래 이제 해 뜨는 방향. 네, 해 뜨는 방향. 그 노래 너무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좋고.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축제 날이고 이제 네. 날이 날인 만큼 알려진 노래로만 준비를 했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가시면서 제 신곡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우리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해 뜨는 네. 방향.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서 내려갈게요. 네. 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 제 노래 중에 가장 알려진 곡을 준비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고치고. 네. 어떡해. 너무 다들 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왁스 씨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네. 같이 불러요.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
남겨두고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그냥 갈 순 없죠. 앵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저도요. 마지막 곡으로 앵콜곡으로 저 왁스의 아니요. 다른 거 준비했어요. 오늘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아서 어머니의 입장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딸의 입장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저의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곡인데 엄마 일기를 앵콜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당신 당신 모습 닮아갈래요.